안녕하십니까. 불교 공유소 힐링 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민선 6기 2년 예. 전반기 마무리 소회부터 듣겠습니다. 예, 임기 4년 중에서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소회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시정 전반에 전념을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요. 제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소통하는 부분, 또 현장을 많이 다녀서 시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문제,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둬서 많이 했고요. 첫째는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 취창업을 좀 확대시켜 나가자. 두 번째는 도시 재생입니다. 또 일부에서 막 세태 등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균형 정책을 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대전을 가꾸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대중교통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네 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서 시정에 전념을 해왔고 많은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여 건의 현안 사업들을 실마리를 풀고 또 유치를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하나 따져보니까 그동안에 중앙정부나 기관에서 평가한 것들이 있는데 97건을 수상했더라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만 15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은 2년을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시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설명해 주시죠. 우선 대전의 경제를 또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건 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걸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국방 신뢰성 센터입니다. 이것은 대전이 과학 도시이기 때문에 국방 기술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성능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유치를 했고요.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되도록 한 천여 명의 세계 시장들이 모입니다. 그런 것도 유치했고,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부분에 융합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국방 산업을 목표로 해서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방 실내 센터와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호남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 철도망 사업도 예타 사업이 통과돼서 내년도는 번쩍 추진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많은 사업이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금년도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착수를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가장 시급한 현안과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철도 박물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대전은 철도 도시거든요. 호남선,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를 빼놓고는 대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국토 박물관을 유치하겠다, 기획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우리가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역 중심으로 또 중천공원을 중심으로 두 개의 핵을 연결시키는 박물관 계획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과열 경쟁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공모 사업을 폐지하고 연말까지 선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 장점을 살려서 반드시 유치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입니다. 이게 트램 방식으로 제가 당선되면서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많은 혼선도 있었고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하다 이런 태도도 보였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추진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입장 변화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기본 계획을 성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까지 마쳐서 그동안 의구점, 불안했던 것이 많이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트램을 하는 도시로서 성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관광 명품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장점이 살려지고 대전의 특성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 2구간이 충청권 광역철도와 겹쳐서
예. 공사 시기가 늦춰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현안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철도망 계획이고 도시철도 2호선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쪽 구간이 중복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서대전 사거리에서부터 가수원까지 5km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동시 착공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렸고 제가 확실하게 장치를 만들어서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완공 시점이기 때문에 완공 시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망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망계획이 있습니다. 망계획에 담아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2025년 되면은 광역철도망도 그렇고 도시철도 2호선도 그렇고 깔끔히 끝나서 대전이 대중교통의 혁신도시로서 정말 편리한 도시로서 거듭 태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조금 더 자랑 좀 해주십시오. 트램에 대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가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공약에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가 방식에 비해서 노상 전차라는 것은 트램이라는 것은 건설비와 운영비가 쌉니다. 키로당 한 200km거든요. 지하철이 가능하면 지하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 방식에 의해서 방식보다는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가 방식에 비해서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한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적입니다. 이게 매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잔디 위에서 차가 달리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서민들 또 교통약자 쉽게 얘기하면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분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트램이 되면은 시내버스를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 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트램이 가장 좋습니다. 트램을 운영하는 세 개 도시를 다 가보면은 다 그 역 주변에 다 상권이 살아 있습니다. 다니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도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0여 개 도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같은 광역시, 인천광역시가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력을 얻고 우원군이 돼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트램을 하고자 하면은 돈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도로 위에서 궤도가 달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도 고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 문제는 국회와 상의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한 국회의원들하고 연합을 해서 법 문제를 처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부족으로 시장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어떻게 해결하고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대전은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네. 역사도 한 100년 제대로 된 것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지는 대학이 인구수에 비해서 많습니다. 지금 19개 대학이 있거든요. 종합대학이. 네. 굉장히 많고요. 1년 한 3만 명 정도가 졸업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인원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많은 동안에 애를 돕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취창업 정책을 정책의 1순위로 올려놓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 결과 전국의 청년 실업률이 10%가 높습니다. 10.3 정도. 대전시는 8.8 정도, 8.8. 그러니까 전국에서 특광역시 중에는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 전국에 최초로 청년 인력 관리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청년 정책을 종합시켰습니다. 원스톱으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알선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 밖에도
대덕 특구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그런 것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게 취창업 정책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직접 나서서 콘서트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앞으로도 더 만들어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대등과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효과는 어떠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요? 아마 어느 도시고 안고 있는 문제가 이런 균형 문제입니다. 네. 원도심 문제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던 도시들이 이제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도시는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는 공동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전도 예의가 아닙니다. 도청 그리고 대전역 쪽이 원도심의 상징이죠. 그쪽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취임해서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제가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를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놨습니다. 도시재생본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정책이 각 기관에 각 부서에 분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본부를 만들어서 좀 힘을 모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것도 이 본청에 두지 않고 원도심에 구도청에 뒀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보면서 정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정책도 또 예산도 많이 늘려놨고요. 재생정책을 쓰는 세 가지 제들이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도심 중에서 충남도청을 살리는 문제, 그리고 대전역 주변을 살리는 문제, 그리고 그 연결시키는 도로가 1.2km의 중앙로입니다. 네. 중앙로 주변을 살리는 문제, 이렇게 세 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첫째, 도청 살리는 문제는 저희 노력을 해서 도청 활성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 부지를 중앙정부가 살 수 있도록, 사서 우리 시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끝냈는데, 아직은 정부가 예산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예산 계산되면은 그것이 정부가 매입해서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뭘 채울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잘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문화와 관광과 경제와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시책이면 정책 기관이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기관도 끌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충남 도경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개발하는 복합개발을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성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로의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5천억 정도를 중앙정부로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역도 지금 굉장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공사라고 있습니다. 복합구역 개발 공사라고 해가지고요. 1조 한 4천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민간이 와서 개발하는데 53층 건물이 쓰고 거기에 역시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배치가 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잘 결합시켜서 재생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이제 많은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예. 오늘 인터뷰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중점 추진할 시청 방향 말씀해 주시죠. 예, 전반기에 했던 정책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기에는 많은 계획을 확정됐고 유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불을 붙여서 실천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천력을 키워나가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의 일방적인 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녀야 현장 속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전이 과거에는 지리적으로 하나의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위치적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스스로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대전을 알리기도 하고 해야 되고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민간 자본도 끌어들이고 이런 예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시장이 설계했던 그 내용대로 활성화돼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고 잘 만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의 파기환송으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국민들께 또 시민들께 위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동안 뭐 심려도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 이번에 대법에서 그런 판결 때문에 일단의 시정의 연속성은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걱정 끼쳐 드리고 많은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시정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노력을 배가시켜서 그야말로 신뢰받는 행정,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도움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모시고 우리 공직자와 함께 그런 대열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